비록 호날두 선수가 많은 비난에 휩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그런 호날두의 인성과는 별개로 자신의 롤모델은 호날두라고 꾸준히 인터뷰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손흥민 선수의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자 오히려 해외 축구 팬들이 손흥민과 호날두를 비교하며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고 호날두 선수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얼마 전 호날두는 휴대폰을 건넨 어린 팬의 손을 때려 휴대폰이 박살나고 아이의 손이 시퍼렇게 멍으로 물들게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었죠. 실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팬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 호날두를 끝까지 좋아하던 팬들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명 날강두 사건을 일으켰을 때부터 호날두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처럼 호날두의 팬서비스가 도마 위에 오르자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 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특히 어린 팬들을 향한 손흥민 선수의 팬서비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호날두가 어린아이의 휴대폰을 박살낸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열린 손흥민 선수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어린 팬을 향한 감동적인 팬 서비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해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를 비교하며 진정한 월드클래스는 호날두가 아닌 손흥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을 보게 되면 지난달 21일 토트넘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모우라 선수와 교체된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찾아온 어린 팬에게 바로 유니폼을 건네주는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한 꼬마 팬은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 무언가 말을 걸었고 이를 손을 잡고 듣고 있던 손흥민 선수는 바로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어린 팬에게 벗어주었죠. 유니폼을 받아든 어린아이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보통 경기가 끝나기 전에 유니폼을 벗어주는 경우는 없지만 유독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는 거침없이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주었고 이 행동은 호날두가 어린 팬을 막대하는 영상과 비교되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일부 축구 팬들은 왜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는지 모르겠다며 실력과 인성 모든 면에서 호날두보다 앞서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 팬들을 무시하기까지 한 호날두를 이제는 우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실력과 팬서비스 그리고 인성 모든 걸 갖춘 선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해외 축구 팬들마저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팬서비스를 극찬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좋을 때만 잠깐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꼬마 팬들에게는 확실한 팬서비스를 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초 인터넷에는 손흥민도 아빠 미소 짓게 한 4살 소녀라는 제목으로 여러 신문사에서 기사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경기로 영상을 보면 4살의 한 소녀 팬은 토트넘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고 영상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에서 이 소녀는 자신의 눈앞에 손흥민 선수가 보이자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고 이를 본 손흥민 선수 역시 같이 손인사를 해주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소 손흥민 선수의 팬이던 4살 소녀는 최고의 팬서비스를 받았고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조회수가 무려 100만을 넘기는 등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착한 인성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된 장면이었죠. 또한 이후 손흥민과 아이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손흥민의 팬서비스가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다가오는 생일을 맞아 손흥민 선수에게 딸아이의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부탁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축하 메시지와 함께 짧은 축하 인사 영상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엄마가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축하 영상을 틀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크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쁨을 감추지 않고 마음껏 표현했고 이후에 아이는 손흥민의 팬으로서 모든 경기를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어제 둘은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비록 경기에서 패했지만 경기장을 찾은 소녀 팬과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 선수단은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면서 한국에서 또 영국에서 이 소식은 경기보다도 훈훈한 사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의 어머니는 그녀가 가장 기다려온 시간,
손흥민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인성을 높게 추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SNS에는 외국인들이 만든 손흥민 팬서비스 모음 스페셜이라는 영상을 제작할 정도로 외국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실력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월드클래스 선수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손날두라고 불리는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 선수의 인성을 비교하며 축구 실력은 호날두일지 몰라도 손흥민은 토트넘 올타임 넘버원이다. 또 한 네티즌은 이제는 축구 실력도 손흥민 선수가 한 수위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력과 인성 모두를 겸비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명실상부 토트넘 내 최고 에이스입니다. 실력적으로도 또 인성으로 봐도 뭐 하나 모난 곳이 없어요. 토트넘 팀 내 에이스인 것도 맞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EPL 최고 윙어 중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현재 EPL 최고 월드클래스 윙어는 손흥민과 살라입니다. 인성이 실력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넘을 선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실력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있을지 몰라도 말이야. 손흥민은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거의 슬럼프가 없을 정도로 꾸준한 실력을 보였다. 2015년 토트넘 첫 입단부터 지금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파트너는 변했을지 몰라도 그는 꿋꿋이 토트넘의 한쪽 윙어로서 기둥을 지켜왔다. 어떤 구설수도 없이 말이야. 실력도 팬서비스도 확실한 손흥민을 왜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뮌헨 같은 명문 클럽에서 넘보지 않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손흥민은 적어도 내가 알기로 역대 축구 선수 중에서 실력에 비해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평소 팬서비스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4살 소년은 성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손은 현재 절정의 기량에 올랐고 올 시즌 리그 20골 고지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팬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를 원하는 팀들 또한 훨씬 많아지게 될 거야. 토트넘은 하루빨리 손과의 다음 계약을 준비해야 할 거고 말이지.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습니다. 구단은 손흥민에게 레전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며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팬들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호날두와 손날두는 한국에서 항상 비교되어 왔습니다. 실력적으로나 인성으로 보나 말이죠. 하지만 결국 호날두는 말년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결국은 손흥민에 밀려 월드컵 포스터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난 한국인이 아니지만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손흥민이 월드컵 포스터 가운데 메인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콧대 높은 유럽 선수들을 제쳤습니다.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이고 아시아 최고의 레전드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